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빵 기자입니다. 빵빵 빵 빠라빵 빵빵 컨셉인데 좀 과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핫 이슈 바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우 임대차 3법 좀 말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불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인이의 시각에 맞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가시죠.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아, 벌써부터 잠이 오신다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계약 갱신 청구제는 여러분들 집 계약하실 때 기본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최대 4년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와우. 2년을 더 연장해서 한 차례 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2+2, 4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요. 이때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한번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4년은 거주가 보장이 되고 월세나 전세가도 5% 이상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그럼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냐?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이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이유 바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임대료 급등 걱정은 줄이고 단기간 살 곳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임차인인 걸로 드러났거든요.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도입이 되면 국민들이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 3법 정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별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가장 핵심 쟁점만 선별해 왔습니다. 자, 질문 띄워주시죠. 제가 띄워볼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X입니다. 무조건은 아닌데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 부모, 자녀,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사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살기로 한 기간만큼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실거주를 안 했다, 뭐 절반만 살다가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세줬다라고 하면 이럴 경우 집주인은 먼저 살았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파손했을 때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따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질문이요. 안 띄워주시나요? 피디님이 참. 오, 네네. 동그라미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건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러분이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수차례 계약을 연장하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된 후에는 한 차례 더 연장하실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십니다. 와우. 세 번째. 아, XX. 계약 만료를 통보를 했더라도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일 계약 만료 한 달 전이시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한 달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약이 만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이미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새로운 세입자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만일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고요.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면 중개 수수료는 물어줘야 할까요? 이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와우. 이렇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거다. 이 전세 시장 불안이 더욱 가속화할 거란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막 서둘러서 보증금을 올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행이 되면 전세가 5%밖에 못 올리니까 이 시행 전에 서둘러서 전세값을 팍팍 올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7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무려 0.14% 올랐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와 헤어지는 4년 뒤에도 전세가를 대폭 올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왜냐면 아직 2 플러스 2가 끝나고 4년이 지난 뒤에 전세가 인상폭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규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앞서 이미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세 부담을 덜려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장기간 집을 빼지 않기도 하고 전세를 놓지 않는 집주인도 나오게 되면 아예 신규 전세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반면 단기간 전세값은 오를 수 있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일단 4년으로 전행해졌잖아요. 2 플러스 2. 근데 기존에 2 플러스 2 플러스 2 6년 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줄어든 거니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규제만 강화하는 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8월 초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예고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빵!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